안녕하세요. 작곡가 정나래입니다. 저는 현재 영화 음악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중앙대학교에서 작곡가 교수로 처음에 저는 악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쯤인가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작곡으로 아예 과를 바꾸게 됐거든요. 저는 아예 초반부터 영화 음악을 작곡할 목적으로 작곡을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의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거의 영화 음악은 오케스트라 스코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외국으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이라는 곳을 졸업을 했고,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볼수 있고요. 드뷔시나 라벨이 선배님. 일단 굉장히 배울 게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작곡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현대음악에 관한 작곡밖에 배우지를 않아서, 예를 들어 바흐 호라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쉔베르그 같은 곡을 쓰게 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인상주의에서부터 그 12음 기법을 연결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는 그 에크리티오라는 과가 있었는데, 그게 프랑스에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석사까지 5년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문 분야, 현대음악이면 현대음악, 아니면 영화음악이면 영화음악 쪽으로 박사 과정을 할수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영화음악제에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기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게 유명한 음악 학자가 저한테 피아노에 앉아오라고 하더니, 88개의 건반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곡을 작곡을 해서 들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음악, 아예 소리가 연주가 되지 않는 것도 음악적인 아이디어로 끌어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곡을 작곡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기존 작곡가에 의해서 연주가 됐던 어떤 아이디어일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그 고통을 겪는 상황의, 만약에 곡을 짓는다면 모차르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상상을 할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겪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을 해내는 것이 작곡가의 능력이 아닐까. 전혀 새로운 음악보다는 그런 것이 저희의 역할이에요. 영화 음악을 하게 되면은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어떠한 감독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찾아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작업만 하게 되면은 늘 혼자 해야 되고 굉장히 속도가 느릴 것 같은데, 이제 영상이나 다른 뭐 공연과 결합을 하는 작품을 하게 되면 저도 몰랐던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을 끌어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외부적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그 작곡이라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것 같고, 앞으로 사실 예술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그냥 음악이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음악회를 가서도 요새 청중들은 뭔가를 보기를 원하고, 미술의 전시회에 가서도 어떤 음악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술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예가 그 시작 지점이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 생각되고 있는 어떤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곡은 계속 평생 하게 될것 같고, 지금도 만족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는 영화 음악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앨범을 또 자기 앨범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제가 사회적으로 대중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음악적인 부분과 제 나름대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갖추어져 제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게 된 시점에 계획한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느냐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남아있는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